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가 이젠벅이라는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네파는 올해 MBK 파트너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경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승환 기자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인 이젠벅을 선보였습니다. 이젠벅은 도전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기존 아웃도어와는 달리 일상에서 스포츠와 산행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브랜드입니다. 등산과 하이킹을 중심으로 한 마운틴 하이킹 라인과 러닝을 테마로 기능성을 강조한 퍼포먼스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김형섭 네파 대표이사는 이젠벅 런칭과 함께 건강과 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연내 100여 곳의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컨셉부터가 저희가 극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품을 시작을 했는데 충분히 그 극한의 도전을 즐기면서 머리에서 나오는 엔돌핀을 즐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그 기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한편 김형섭 네파 대표는 MBK 파트너스를 새로운 투자자로 영입하기 위해 협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MBK와 지분 인수 금액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경영권 유지와 직원 고용 안정, 성과 보상제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 유치 계약은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 파트너 영입이 목적이라며 MBK가 보유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네파의 해외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계약이 완료가 되더라도 제가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과 직원들의 고용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회사가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투자 회사 대비해서 해외에 많은 기업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글로벌라이즈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투자를 저희 회사에다 했던 유니타스도 중국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MBK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일본과 미국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7년 만에 4,600억 원의 매출을 거둔 네파는 올해 매출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환입니다.